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다. 주제, 순서, 단어, 아까 말했던 23-1에서 말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가복. 자, 네가 어떤 교수를 발견했을 텐데, reputation의 명성이야. 평판이 좋은 교수인데, 가르치는데. 자, 그럴 때, 뭐 했을 때 해놓고, 뒤에는 뭐야? 대치 나왔으니까, 네가 뭐뭐라는 것을, 다음 뭐겠어? 기억?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가 이런 교수를 찾았을 때 데디아를 기억하다? 언어 장애도 아니고. 그래, 하기 위해 아니잖아. 자, 이건 스스로 생각해라 그럼. 자, 뭐뭐 할때 기억. 자, to 붙였으니까 뭐 기억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 기억할 이런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거는 기억하다도 되는데 주어가 없을 때는 명령문이잖아. 그럼 어떤 뜻이 돼? 기억해라도 되겠지. 그럼 안 그래도 생각할 거 많은데. 생각하세요. 자, 뭐가 답일지. 저 알겠어? 아니, 네가 이거 했을 때 이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자, 접속선에 네가 이 사람의, 이 훌륭한 교수의 인센티브다, 뭐좀 어떤 인센티브다, 뭐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좋은 성과를 주는 뭐 인센티브다라는 거를 네가 가르친대. 제가 가르친다고요? 좋은 좋은 어떤 교수가 있는데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면 너 때문이다 이 말이야. 네가 그 교수의 가르치는 거에 인센티브다, 이 사람의. 네가 그 사람의 어떤 주요한 뭐 동기부여가 된다? 이 인센티브는 이제 인센티브인데 다른 말로 좀 쉽게 하자면 뭐 동기부여가 된다? 어떤 힘이 된다? 이거야. 자, 이거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 근데 밑에 읽어보면은 이해가 좀더 되겠지. 자, 이거는 그래서가 나왔고, 여기는 그런 나왔네. 여기는 또한 나왔네. 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맞춰야겠지. 항상 이런 문제부터는 이런 걸 체크하고. 자, 그래서 네가 poor teacher인데 이 poor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 뭐 가난한도 되고, 뭘 못하는도 되지. 뭐 빈약한도 되고, 뭐 가난함, 빈약한,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듬성한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좀뭘 못하는 이런 말. 그래서 좀잘못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grateful은 고마워한다 이 말이야. 고마워한다. 뭐에? 지지해주는 학생, 응원해주는 학생에게. 자,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한 취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 뭐라고 쓰고 뭐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네. 아, 자, 여기서 표현 하나가 있는데 뭐 하는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란 표현이 있어. 뭐 하는 건두 말하면 잔소리다가 수거로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러면 데디아는 당연하다. 두 말하면 잔소리다. 이 말이야. It is needless to say.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야. 자, 뭐 하면 두 말하면 잔소리냐면, the student 학생이 will be supportive 되겠네. will be supportive 아니면 will be rewarded 이렇게 되겠네. 자, 둘 중에 하나겠네. 자, the student will be supported. supportive. 학생은 지지된다, 응원한다. 아니면 the student will be rewarded. 보상을 받는다, 학생은. 이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런데 분명히 이걸 한 문장으로 가야 되니까 supportive가 rewarded가 꾸며줄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supportive student는 가능하나? 그럼 뭐야?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학생이 되고, rewarded student는 보상을 받은 학생이 되지. 자, 그럼 말을 만들어 봐. 보상을 받은 학생은 응원을 하느냐, 아니면 응원을 해주는 학생은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돼. 뒤에 거랑 연결을 시켜 보면 돼. 그래서 그 학생은 이렇게 될 거다인데, 뭐될 것이다? personal attention. 그 개인이 attention, 관심, 집중을 해줘서, 그리고
friendship, 우정 이런 말이니까 이렇게 좀 뭐 친근하게 해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관심 갖고 친근하게 해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야. 그리고 will 하면서 이제 앞에 will 동사가 병렬되는 거지. 그리고 often get a better deal, 거래지. 자, 거래 혜택을 받을 거, 더 좋은 거래를 혜택을 받을 것이다. 오케이, 한 방이 됐어. 자, 잠깐 지직지직거렸습니다. 자, 그래서 deal 하면 거래, 뭐 혜택 이런 말인데 더 좋은 거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뭐가 돌아오면? 시험 칠 때 뭐 들어와? 시험 치고? 그렇지, 등급. 점수 매기는 거, 등급을 말해. 뭐 scoring 이런 것처럼. 자, 점수, 등급. 을 주는 시기가 도래하면 좋은 혜택을 받을 거다. 자, 이 내용은 대략 무슨 내용이야? 선생님을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반응을 해주고 이러면 나중에 채점할 때 점수를 더 받을 것이다 하는 거지. 아, 저 새끼 저거 맨날 딴짓해서 내 수업할 때 두고 보겠어. 조용히 다 가지고. 어, 자네 참 조용하네. 이름이 뭔가? 홍길동. 알겠어. 홍길동. 이씨방세이건 다음에 시험 칠 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점수를 안 근데 오, 참 적극적이구만. 잠도 안 자고 손도 잘 들고 질문도 하고 너무 좋아. 자네 이름이 뭔가? 어, 이 새끼 완전 마음에 들어. 나중에 점수 추하게 주겠어. 이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런 outstanding professor, 그런 뛰어난 교수들은, 그럼 그런 교수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교수가 한 말이야 여러 말이야? 여러 말이잖아. 그럼 여러 말인 거 찾으란 말이야. 그런 교수들은 academic scene, 이건 장면이고 이거는 학계야. 그러니까 어떤 학업 장면, 학계의 어떤 풍경, 이런 뭐 학업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데에서 되게 뛰어난 사람은, 교수는 뭐를 받는다? 해야 된다네? 그들의 감정적, 정서적, 감정적, 정서적 rewards, 보상을 받아야 된다. 자,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뭐로부터? 학생들과의 뭐 interaction, 소통, 교류로부터. 그래서 너는 뭐가 될 수 있다? 보답을 해 주는, 보람을 주는, 보답을 해 주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네 교수에게. 그렇지? 자, 이게 reward라는 말이 나왔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훌륭한 교수에겐 네가 꼭 필요하다. 응원해 줄 수 있어서.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주어잖아. 동사니까 주어 써야 되겠네. 그럼 뭐겠어? 이거를 주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받는 거고 이건 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감정적 지원을 주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했으니까 앞에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하다 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 나온 거겠지. 그럼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돼. 자, 그래서 감정적 지원은, 응원은 중요하다. 뭐의 경우에 이 말이지. 이런 잘 못 가르치는 좀 선생 기술이 없는 선생님에게. 왜냐하면 자, 이건 접속사 뭐 비록 뭐 하지만 이건 전치사지. 자, 뭐가 들어갈까?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 문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치사, 이건 접속사야. 그래서 이건 이런 관련성이 없는 거지? 학생 의견과 직업, 경력 이런 말이지. 학생의 의견과 어떤 직업, 경력 뭐 이제 뭐 그런 거 하고는 관련성은 없지만 여전히 still pretty는 이렇게 꾸며줄 때는 예쁜이 아니라 매우야. 매우 불쾌하다 이 말이지. unpleasant니까 매우 불쾌하다.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일주일에 12시간. 그렇지. 일주일에 12시간이나 오래야 조금이야? 오래 서 있는 거지. Stand up, get up. 누구 앞에? 학생들 앞이지. 근데 학생들이 어때? 어떤 학생이야? Uninterested이니까. 관심이 없는. 분명히 관심 없는 학생들 앞에서 수업한다는 건 졸라 짜증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이제 그거 좀 관심 없는 비학문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그거 집중 안 하고 분명히 흥미 없는 학생들을 보면서 12시간 서 있는 거는 참 힘들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 어? 저 맨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전문장 해석이 안 돼. 전문장은 힌트를 주자면 A, B, C 중에서 하나야. 아니 그게 말이야. 아니 저 맨이 있는데 저 맨 어쩌고요? 어 이거 뭐? 근장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자 네가 어떤 교수를 찾았는데 졸라 명성이 있는 교수를 찾았어. 잘 가르쳐. 그러면 이렇다는 것을 뭐뭐 해라 이 말이야. 뭐 하다는 거. 바로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이 잘나가는 교수의 힘이 된다. 가르치는 힘이 된다. 그런 의미야. 의역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 교수는 뭐가 필요하다? 관심과 응원과 지지와 정서적 반응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쟤는 좀 좋은 선생님이죠? 그렇지. 이건 뭐 진짜 좋은 선생님이야. 좀 없애고. 자, 그렇게 해서 해결해 보시오. 자, 하나 끝났고.